스릴러의 여왕, 믿고 보는 스릴러의 장인,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잘하면 망칠 수도 있겠어요. 예,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이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볼까요? 얼리기 전에. 아, 못 믿으시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스릴 넘쳤던 달콤살벌한 쿠겐톡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올여름을 사늘하게 만들어줄 스릴러퀸 염정화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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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스릴러퀸을 위한 특별한 수상 인사. 네, 시원하네요. 악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런 걸.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볼까요? 간단한 걸 준비했어요. 과일로 화채를 어렵게 한번 만들어볼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수박을 이용한 샤벳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더위에 지친 분들, 컴온 컴온! 오늘의 메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달콤 살벌 과일 아침입니다. 신은 못 먹는 거죠? 네, 먼저 파인애플 껍질과 속을 분리해줘야 되는데요. 네, 오늘 되게 처음부터 힘을 많이 쓰시네요. 많이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못하시네요. 네. 네, 요리 못하는 남자 유모남이에요, 저는. 아유, 그래도 칼질이 야무지세요. 맛있겠다. 우리 화채를 만들고 있지만 최근에 염정아 씨 네? 요리는 어떤 거 좀 해서 드셨어요? 집에서 뭐 네. 애들 국수도 해주고요. 신랑한테 저기 찌개도 끓여주고 반찬도 뭐 이것저것 해요. 다 맛있다 그러죠? 네, 예. 잘 먹어요. 그 외에 다른 리액션 없으시고요? 또 해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파낸 파인애플 조각은 먹기 좋게 썰어주면 되는데요. 예전에 97년도에 체험 삶위원장 나가셔가지고 고기가 20년 전 앳된 모습만큼이나 허술한 요리 실력을 공개했던 염정아 씨. 옛날이에요. 그 후에 혹시 만두를 집에서 만들어 보신다거나. 만두는 요새 네. 잘 나와서요. 굳이. 그렇죠. 그렇죠. 맛있죠. 네. 마트 가면 만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파인애플 그릇에 과일도 담고 염정아 씨의 옛 추억도 함께 담아볼게요.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시고. 그렇죠. 네. 네. 짜자잔. 네, 91년도에. 네. 아우, 아니에요. 슬픈 목소리로 그러셨네. 염정아 씨께서는 본인이 혼자 셀프 추천을 나가셨다고. 그때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아본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지 뭐 본인 스스로? 네네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91년 그때 당시에도 세련되고 도시적인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야, 대단한 헤어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어느덧 여배우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 기피를 덜가고 있는 염정아 씨인데요. 엄마들은 줄임말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줄임말이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키카. 키카요? 키카. 키카 뭐예요? 아, 모르세요? 모르시더라고요. 키즈카페, 키즈카페. 아, 그렇게 불러요? 네, 키카. 아, 우리 동네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 아, 진짜? 모하. 어? 모하니? 모하. 예. 웃기다. 되게 파인애플하고 재밌어요. 수박을 딱 반으로 갈라서 넣으시네요? 위쪽이 좀 섞을까요? 좀 보기가 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어떡하지? 총점 그럼 100점 중에? 한 70점만. 자, 과일 화채를 만회할 두 번째 메뉴가 있죠. 바로 수박 샤베트. 이번엔 100점 만점 드리고 봅니다. 네. 거기다 껴서 착착. 돌리면 되는 거. 오! 네. 예감이 좋지 않죠. 같이 놀라서 참 다행이었어요. 많이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재료들을 넣고 섞어 얼려주기만 하면 수박 샤베트 완성!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거 얼리기 전에. 아, 못 믿으시는 거죠? 어우, 너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받으신 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샤베트를 얼리는 동안 작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목소리를 흉내내는 장삼범을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무서워요. 스포일러적인 질문이라 그런데 아드님 목소리를, 아들, 잃어버린 아들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그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스토리가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목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네. 실패. 네. 스릴러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하셨고, 간첩도 하셨고, 그렇죠. 철없는 여배우도 하셨고,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 해본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예, 안 해본 게 많아서 또 새로운 또 역할에 도전을 해보는 건. 에이, 격정 멜로 어떻습니까? 그거 잘 자신이 없는데. 어, 왜요? 그, 잊어버렸어요, 그 느낌이. 오늘 어떤 분한테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영화 찍으셨던 허정 감독님한테. 감독님 평소
성격은 어떠십니까? 아,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시네. 뭐 싫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아, 다행히도. 정말 딱 적당한 분이네요. 뚜껑을 덮고 이거를 들고 우리 허정 감독님께 네. 출발을 해야죠. 스릴러 영화를 같이 찍으셨으니까 파채를 네. 드시고 감독님 기다리세요를 약간 그런 느낌. 네. 감독님 기다리세요. 어, 무서워. 어, 안 계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둘이나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반응 궁금하다. 아유, 제가 감독님을 위해서 또 여름에 시원한 음식 만들어서 왔습니다. 오, 저 아이스. 화채 맛을 못 보고 와가지고. 네. 어, 네. 일단 드셨어요? 어, 네. 괜찮죠? 네.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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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 몇 점? 100점, 100점. 네. 염정아 씨 눈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네, 좋다 싶다 안 하시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사 한번. 파이팅! 시원한 영화 또 염정아 씨 시원한 활동 기대할게요. 네.